데뷔가 1주년 됐죠, 그쵸? 며칠 전이었어요. 8월 7일입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이들은 10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계속 달리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노래도 한번 맞춰봅시다. 슬로슬로 키키 음악 퀴즈. 러브샷입니다. 엑소 선배님.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문제를 바로 가볼까요? 네! 문제 주세요. 윤경! 아, 윤경 빨랐어요. 인피니트 선배님 내꺼 하자. 뭐야? 아니야, 연희! 연희! 내꺼 하자. 연희! 인피니트 선배님 배드! 선배님 배드! 아! 아니에요? 몰아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너무 천천히네. 날 가. 나를 자. 날 가져봐. 진짜 천천히다. 아, 나를 자. 한 번만 더 들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빨랐어요.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 어. 정답. 오!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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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생각한 걸까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어디야? 목소리가. 네. 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끝이에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이거. 김경량. 대박. 방탄소년단 선배님. 자전거들을 위한 시. 자전거들을 위한 시. 자, 정답입니다. 와, 너 대박이다. 어떡해. 어떡해.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그럼 다음 문제도 그치다.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 자. 이거. 자, 이거는 연희 형이 빨랐어요. 레드벨벳 슬기 아이린 선배님의 몬스터. 아무리 이름 몬스터 연애. 정답. 정답. 대박 대박. 어떻게? 자, 우리가 후쿠부만 들려드릴게요. 후쿠부만. 아니에요? 정답!
맞췄어요. 아, 선배님이 노래여서 많이 들었었어요. 아직 늘어진 건데 이게 사실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어느 부분인 건지 알 수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스페셜한 목소리라서 스페셜한 목소리라서 다가오들어 찾아 짙은 향기 대박입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맞췄지? 어, 평소에 노래를 느리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맞췄지? 아, 대박이네요. 진짜 못 맞췄어.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오케이 아, 네. 여러분 거는 빠른 거 주세요. 네? 뭘 하는 거죠? 어? 잠깐 뉴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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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이 한번 도전해봐요. NC 선배님 영웅. 맞다. 정확하게 한 번만 더. NC 127 선배님 영웅. 맞아 설마? 정답! 진짜로? 진짜? 이걸 어떻게 한데 그 비트가 역대 출연자 중에 제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진짜 역시 로켓펀치 가장 잘 맞추고 있어요. 와 대박이에요. 자 다음 문제 드릴 거예요. 이거는 못 맞추면 좀 그렇죠. 큰일 나요. 큰일 나. 뭐야? 우리 노래인가? 우리 노래다. 우리 건가? 선배님. 우리 너무 들들 우리 야 우리 것도 우리 건가? 문제 주세요. 들들들들. 네? 네? 자, 요거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맞춰야 됩니다. 이거 맞춰야 됩니다. 바운스 연희 로켓포츠 바운스. 저 연희야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들으면 저희 노래가 귀여우니까 한 번만 더 들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아 이건 수윤이. 수윤이 말씀. 자 누가 맞춰볼까요? 수윤이 형. 로켓펀치 트위크스타. 정답입니다. 전화연 출격. 더욱 두드려도 더욱 더!